뼈저 없어서 갑자생에 나는 10월은 다 쳐들래나 나 이렇게 돌아 있습니다. 무슨 옷이죠? 해주 옷. 있습니다. 나 이렇게 돌아 없어서 엄마 딱 두 번만 주세요. 다 엄마가 들어오는데, 응? 다 이렇게 엄마가 따라 들어와. 응? 엄마 돌아가셨어요? 네. 엄마는 이제 여자분이 다 들어오시는데, 본인이 엄마의 정도 없어. 어? 내 삶이 막 이렇다 싶어. 어, 근심 걱정이 엄마가 눈물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어? 아, 내... 저희 엄마가 제가 본인이 응. 엄마가 그러신다. 내 딸이 이렇게 살지 몰랐고 내 딸을 엄마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응? 나는 네가 잘 살 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고 지금 네가 왜 이렇게 사는지 엄마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시다 그러셔. 응? 내가 너 애 낳는 거 그런 것도 못 봐주고 너가 자라는 세월 엄마가 같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신다. 내 딸아 어떻게 살았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았어? 나는 네가 잘 살 줄 알았다. 아가야, 이게 뭐야? 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일찍 가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 바보같이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해. 어디 가서 내 말을 할 수도 없다.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언니야 가슴이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고 누가 나한테 고생했다 잘하고 있어라는 그런 위로의 한마디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사는 사람조차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러죠. 응? 엄마가 본인 걱정이 돼서 떠나질 못해. 그래 안 그래? 대답을 해. 응? 내가 자식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응? 밤마다 언니가 몰래 눈물을 흘린다. 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응?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걱정을 하고 사신대. 응? 아이들 보면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커. 응?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 자식만큼은 내가 더 누리고 부리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마음 같지가 않아. 몸 따로 마음 따로야. 응? 왜 이렇게 밤마다 울어? 응? 애들 재워놓고 울고 응?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해탈을 했다 그래. 응. 내가 울면 뭐하나. 응? 어쨌든 살아야 되는데. 응? 내가 이 걱정하면 뭐하나. 응?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응? 엄마가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응? 본인 걱정 많이 하고 그러니 엄마도 좀 물러나 계시고 자신들한테 이렇게 계속 붙어다니시면은 자손이 힘들어요. 그러니 다 알아주고 알려드릴 테니 물러나 계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냐면 돌아가신 분이 본인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은 안 좋거든. 응? 그러다 보니 본인이 내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돈 한 푼 벌어볼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대. 어? 신랑은 지금 사고수가 들어와 있어요. 어?
근데 좀 살만하면은 신랑이 사고를 쳐, 살만하면 신랑이 네. 사고를 친대. 어? 내가 조금 악착같이 좀 모으면 훅 나가. 악착같이 모으면 훅 나가. 지금 엄마가 사방이 막혀있어. 엄마 지금 삼재예요. 그러다 보니, 어? 여기 가도 답답해. 저기 가도 답답한 행복이야, 엄마가.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살라고 해도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라는 막 이런 한탄을 하고 있대, 엄마가. 그래, 안 그래? 대답을 좀 하세요. 네. 응? 엄마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게 궁금해서 돌아가셨어. 그런 것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엄마. 응? 엄마가 여기서 풀고 가야 엄마가 신 내서 또 할 수 있어. 응? 어디 가서 말 못 하잖아. 응? 본인도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힘들어 뭐 하다 친구들한테 말도 못 해. 다 그냥 잘 살아. 우리 신랑이 잘해줘. 이마밖에 안 한대, 할머니가. 버거워. 응? 그래? 그냥 딱히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딱히 그런 강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도 살아야지 엄마. 네, 그러니까 애들 내 버팀목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식들만 보여. 응?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하러 일찍 그래서 오늘 본인 사주는 좀 늦게 결혼해야 되는 사주 발자고. 응? 그러다 보니 지금 할머니가 그러죠.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야. 그렇게 막 해서 갑자기 애가 생겼네. 해야 되네. 더 밀듯이 갔대. 그때는 한창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옛날에 그 감정이 어디 갔는지 나한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일하고 왔다 가면 힘들어서 그냥 또 자고 나가고 이거밖에 없대. 그러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 거지. 근데 애들 보면은 짠하고 안 쓰고. 사방이 지금 막혀있어. 엄마가 앞을 나가려고 하면 큰 돌이 있어. 치워야 되잖아. 어? 그러면 그거를 누구를 불러서든 뭐 후크레를 불러서든 뭘 불러서든 치워야 되잖아. 그래야 엄마가 앞을 나갈 수 있지. 어? 옆을 봤는데 옆에도 막혀 있어. 뒤를 봤는데 뒤를 막혀 있는 형국이야. 어? 엄마 어디 가서 점사 보면은 신의 가물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주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을 거야. 어? 그러니 엄마가 여기저기 다녀도 엄마가 마음 둘 곳이 없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 마음이 와닿지도 않았고. 그러니 엄마도 어차피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맞아. 응? 그러니 엄마 대우 잘 해주시고 엄마 잘 보내주시면 엄마가 조금 도와줄 거야. 그러니 엄마가 힘을 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 엄마가.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지 라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근근히 그냥 눈 떴으니까 애들 뭐 챙겨줘야지. 눈 떴으니까 신랑 챙겨줘야지. 좀 잘 좀 먹어. 본인은 이렇게 먹는 게 들어가는 게 없어. 어린 나이에 시집 가서 엄마의 정도 그리웠을 거고 애 낳았을 때 옆에서 엄마가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었대 옆에. 그러니 그 눈물로 흘린 세월이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돼 겪을 일이 좀 많았다 그러셔. 그러니 조금 언니가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응? 어떻게든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응? 잘 살 수 있어 언니. 아직 마흔도 안 됐어. 응? 그러니 올해 9세에 언니가 삼재야. 그러다 보니 언니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계속 이렇게만 살 것 같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으니까 언니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여자로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 희망 갖고 언니가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응? 용기를 갖고 언니가 울고 싶을 때나 뭐 할 때나 언제든지 찾아와 전화하고. 응? 선생님도 애 키우고 그렇고 살았던 사람이 본인 마음 충분히 알아. 어, 지금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그 나이 때 선생님도 애 낳아서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의 잘못 아니야. 언니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 충분히 언니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좀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 더 궁금한 사항. 그게 저는 문제가 그런 것도 그 이렇게 한 남자가 있으면 신랑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만족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니 사주에는 한 사람 갖고 만족을 못하는 사주예요. 그 약간 문제가 되어 사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언니가 걱정을 해도 근심을 해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 언니 도화살이 있어서 사람들은 계속 꼬일 거예요. 네. 언니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들어오는 형국이야. 그게 좀 문제가 그러니 언니가 지금 멘탈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언니가 헤어지는 수, 망신 수가 들어와 있으니 언니가 조심을 잘해야 돼. 들어온다고 다 만나면 안 된다 언니야. 그러면 언니는 가정도 깨지고 지금 언니가 지켜야 되는 애기들조차도 깨져. 깨지는 형국이야. 그러니 언니가 지금 잘 지키셔야 돼. 마음 잘 잡으시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마음 잘 돌려보시고 언니 충분히 이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이혼수 막 이런 게 지금 막 위험하다. 이 수위까지는 조금은 왔어. 근데 지금 당장 언니가 헤어지고 그 아이들 세 명을 데리고 어떻게 살 건데. 조금은 견뎌봐요. 내가 언니한테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 조금은 언니가 이 기운 다운되는 걸 좀 올렸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이 언니한테 지금 100% 만족을 못하고 지금 언니가 사고만 치니까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남편이 사고만 치니까 언니가 이러면 내가 좀 이 사람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지금 가는 나를 놔주던가. 둘 나를 놔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놔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언니가 이 상황으로 가면 안 돼.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언니가 뭐를 해서 지금 그렇다고 애 셋을 다 맡기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 되니까 괜한 언니가 수가 안 좋으니 괜한 걸로 트집 잡히지 말고 괜한 걸로 하지 마. 다시 한 건 나중에 듣고 말씀드릴게요. 사장님.